50플러스 TV 이순양입니다. 50플러스 TV에서는 제품은 굉장히 좋은데 팔로우가 힘들어서 팔로우 개척이 어려운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니어 허브 매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언주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시니어 허브 매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실버 시니어들을 위한 제품들이 있네요. 겨울에 또는 부모님께 선물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 매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마트 지팡이라고 해서 가장 지금 요새 인기가 아주 핫한 겁니다.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저걸 또 한 번 또 더 누르면은 여기에 밑에 LED 입니다. 이렇게 저기에 잘 안 보이지만 이 깜깜할 때는 내가 발을 앞에 뭐가 있는가를 장애물이 있는 걸 다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깜빡이도 켜고 내가 이제 위험하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네?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주듯이 깜빡깜빡거려요. 우리가 저기 차를 깜빡이 켜지면 그쪽으로 방향에 가는 거에 대해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상대방이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LED 조명입니다. 가격은 89,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충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충전은 충전기가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지팡이 이렇게 보통 밑에도 불이 온다면 어디 지팡이 지금 밑에서 불이 오는 센서가 있다면? 예, 밑에 쓰는 지팡이. 다른 센서? 예, 요거는 또 그거예요. 요거는 충격을 가하면은 지금 여기 환해서 안 되는데 불 끄고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밑에서 여기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요것도 스마트 지팡이에 들어갑니다. 요것도 가장 최신. 요거는 가격이 180,000원입니다. 요거는 배뇨 감지기인데요. 중증 환자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수시로 간호하시는 분이 그 환자분을 뭐 일으켜 세우고 옷을 벗기고 해야지만 그 배뇨가 된 거를 확인을 하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누르시고 그 이불 위에나 그 옷 위에 이렇게 대면은 배뇨가 됐을 때 여기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배뇨가 돼 있는 걸 알고 그런 물을 해가지고 물이 묻어 있 여기가 이제 물이 묻은 불이 반짝반짝 거리죠. 배뇨가 됐다는 뜻이에요. 알랑기에 불이 들어오면 예, 반짝반짝 예. 예, 이렇게 배뇨가 지금 되고 있는 거 돼 있다는 겁니다. 저 지금 타올인데 이렇게 되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렇게 이제 지금 소변을 보셨다는 증거예요. 본인보다는 이제 간호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훨씬 보는 게 빨리 본인을 일어서서 자기 걸 봐야 되니까.
목욕의자입니다. 아, 네. 어르신들 목욕의자인데 뭐 용도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용도는 여기가 생고무예요.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절대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가 뭐 목욕탕에 보면 막 비누가 많게 샴푸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미끄러지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3분의 2 이상이 정형외과에 미끄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방지해주고 또 여기 키높이가 있어가지고 예? 키높이가 네. 있어서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는데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세요. 근데 네. 이거는 앉는 부분 이만큼 내 무릎에 맞추기 때가 조절이 된다는 말씀이 돼서 이제 일어나고 앉기가 더 편하고요. 네. 여기다 이제 그 샤워기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샤워하시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시면 돼요. 아, 그냥 어르신을 앉힌 채로 네. 그냥 샤워도 하고 목욕을 그렇죠. 시켜드릴 수 있는 그렇죠. 의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예. 아. 아, 그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굉장히 요긴한 예. 물건이겠어요. 예. 어르신이 샤워를 자주 시켜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눕혀서 하는 것도 힘들고 한데 이렇게 앉아서 샤워를 시켜드리면은 굉장히 위생에도 좋을 것 같은 텐데요. 예. 자주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목욕의자 8만 6천 원입니다. 허리가 아주 그냥 보호를 그냥 단순히 보호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빼서 요것만 허리에다 하시는 거고요. 허리에 이제 조금 안 좋은 분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요걸 요렇게 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이제 짱짱하게 허리를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보호해 주고 싶으면은 더 보호를 해주시고 싶으시면 요걸 당겨서 이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보조. 예, 아주 단단한 예. 예, 힘이 받쳐지죠. 그래서 허리를 다치시거나 삐끗하신 분들은 요걸 갖다가 당겨서 어떠세요? 허리에 굉장히 아유. 힘이 생기죠. 아예 안정감이 예, 있어요. 예예. 그리고 요 뒤쪽에도 여기에 보호를 해주는 대가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여기 그 허리를 보호해주는 거고 요게 화이트 제품인데. 여기에 이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몸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척추 환자들이나 네. 다 척추 수술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허리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허리 보호대가 꼭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메쉬로 돼 있어서 되게 땀이 안 차겠네요. 예. 예. 딴 거는 하고 나면 되게 답답하고 힘든데 요거는 그런 예, 땀 배출이 잘 돼가지고 예. 약간 좀 저기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저 황토가 작은 황토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네. 이게 황토가 예.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원적외선이 나와요. 그리고 예. 황토같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몸에 좋고 전기는 키지만은 네. 황토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적외선이 나오고 저 3단계에 예? 온도가 저중고로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그렇죠. 온도도 시간 조절도 가능한 예, 예. 그런 제품이군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늘 뭐 집에 한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일단 황토로 만들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황토 매트 6만 원입니다. 여기 굉장히 시원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거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혹시 잠들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요. 근데 이 워낙 강력하게 이렇게 쪼여주고 막 몸 전체를 지금 척추 위에서부터 목 뒤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여기 거의 뭐 항문까지도 또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네요. 아, 네, 별게 다 지금 별대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아, 물리치료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크기도 일반적인 크기보다는 굉장히 작아 보여서 자리도 많이 차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장점이에요. 이거는 작잖아요. 작아서 바디 브랜드가 큰, 너무 큰 거는 한번 움직일래도 움직일 수가 없지만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까지 요렇게만 딱 들어서 차에 갖고 다니시면 타도 되고. 아, 이걸 차에도 가져 다닐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예. 뭐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또 누워서 뭐 이렇게 침대에다가 놓고. 이렇게 아, 다 용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집에 있는 의자에, 뭐 이런 의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의자에 딱 해놓고 앉아서 이렇게 옮기면서 아,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요것만 살짝 들어서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 요것만 살짝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오, 여기 막 움직이는 게 불빛도 보여요. 이 볼이, 네. 이제 이 볼이 이제는 온열을 틀어 놓으면 이 볼이 따뜻해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조절을 해 가면서 아, 그렇죠. 강약 조절도 되고 네. 시간 조절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15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우, 뒷좌석에, 그죠? 자동차 뒷좌석에 놓고 여행 가면서 하면은 제가 자꾸 여행 하는데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식구들이 교대로 이렇게 사용해 가면서 하고 숙소에 가서도 써도 되고. 아, 굉장히 요긴한 제품입니다. 이곳에는 굉장히 많이 요긴한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28만원입니다. 시니어 허브 매장. 저도 오늘 사실은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요긴하고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매장이었습니다. 더욱더 관심이 간 건요. 제품은 좋은데 팔로가 어려워서 팔기 힘든 업체들에게 이러한 제품을 소개를 하고 또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매장이 이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흡족하고 이러한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제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도 들어오시면은 더욱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의 제품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나요? 2269-7100번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어떻게 시원하신가요? 굉장히 시원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제품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그냥 막 편안하게 들고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한쪽에서 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 예. 네, 우선이기 때문에 손이 없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그럼 이건 발바닥에도 좋겠네요? 그럼요. 발바닥, 손바닥 또 종아리도 가능하고요. 머리도 저는 머리도 해요. 머리도 한번 해보세요. 살짝 이렇게 해서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타이 마사지 받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쓰면 네. 특별히 어디 병이 있으신 분에게도 좋은가요? 아니 병보다도 이제 근육통 있으신 분들 마사지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때 풀어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죠? 네. 뭐 어디 정형외과에 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간 낭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언제든지 그때 아픈 부위를 해주시면 클리닉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 여행을 갈 때도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하다가 긴장이 되면 한 번씩 풀어줘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물론 사용하겠지만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럴 때도 갖고 나가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네. 저도 사고 싶은 제품입니다. 무선 안막이고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